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깜찍 발랄한 초보 요리사 손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행복지킴이 최신혜입니다. 선생님, 이제 3월이잖아요. 완연한 봄이 온것 같아요. 날씨도 따뜻하고 들판에 꽃들을 보니까요. 선생님을 보는 것 같고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지고 설레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주신 주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들까 정말 설레어지는데 어떤 요리 만들 건가요? 네, 제가 봄만 되면은 조 브라더스가 꽉 잡고 있다 그랬죠. 네. 조기를 먹으면 몸 안에 기운이 올라오고요. 조개 종류를 드시면은 간에 열을 빼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늘도 들어가고 쌀국수 들어간 근사한 마늘 가리비구이 준비했습니다. 와, 마늘 가리비구이요. 생각만 해도 정말 먹음직스럽고 정말 빨리 만들고 싶은데요. 행복한 식탁의 행복한 요리 마늘 가리비구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워 먹으면 더 맛있는 국민 채소 마늘과 쫄깃한 가리비살로 만드는 요리 향긋한 마늘 가리비구이 재료 소개합니다. 주 재료로는 가리비 10개, 굵은 파 1대, 마늘 1컵, 양파 반개, 간은 쌀국수 한 모금이 필요하고요. 양념 재료로는 생강즙, 간장, 설탕 각각 한 큰술, 녹말가루 약간, 청주 두 큰술, 참기름 세 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마늘 가리비 구이는요 어떤 거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가리비부터 할 텐데요. 네. 요거는 해외에서도 구하기 굉장히 쉬운 냉동 제품이거든요. 생물도 있는데 생물은 색깔이 조금 이 가리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리비는요 색이 조금 누런빛이 돌고요. 이렇게 수입산들은 흰색이 많은데 저는요 흰빛이 깨끗해가지고 냉동 가리비 참 잘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조금 다져가지고 쌀국수하고 마늘만 올려내도 핑거푸드로 가져가도 너무 근사하고 봄에 입맛 없을 때 입맛도 돋워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가리비는요, 선생님, 네. 우리 몸에 또 어디에 이렇게 좋은가요? 네. 간에 열을 빼주니까요. 네. 이 타우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괜히 화나는 사람, 가만히 있는데도 왜 운전하고 가다가도 막 열 나가지고 원치도 않게 막 욕이 올라올 때 있죠. 네. 정말 자기는 고상하게 살고 싶은데 그럴 때는 간에 열이 차면은요, 욕도 아무나 못해요. 화가 차야지만 욕도 나오지. 우리가 왜 맨정신에 성령 충만할 때 욕이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착한 날 있어요. 아,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는 간에 열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발산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막 욕을 할 때 저희는 큰 소리로 찬양을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한테 다 이르면 돼요. 속상한 거. 그러니까요. 사람하고 안 엉키고. 예. 그리고요. 화났을 때 운전할 때 가리비를요. 도시락을 싸놓으면서 욕하고 싶을 때마다 어정무서 욕을 안 하죠. 그거는 약간 불편하고요. 네. 네. 자, 그럼 요리해 볼까요? 네, 그러면 처음에요. 네. 요거는 버미쉘리라 해가지고 그냥 쌀국수 가는 건데 네. 요 가는 쌀국수를 먼저 데쳐낼게요. 네. 예, 끓는 물에다가요 이렇게 먼저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다 썰기만 하면 되겠어요. 네. 쌀국수는 이렇게 해서 네. 네, 데칠 거고요. 나머지는 다 썰을 건데요. 네. 보세요, 어떻게 썰을 거냐면은요. 양파 이거 하나 반 가져가세요. 네. 네. 이렇게 편안하게 작게 최대한 작게 예 네, 이렇게 작게 썰어주시고 이것도 네. 예. 이렇게 썰어주시고 하면 다 됐어요. 그리고 대파 썰고 마늘 썰고 마늘도 마늘 하나 갖다가요 이렇게 한 다섯 쪽 정도 하나 둘 꺼주세요. 네. 마늘도 이렇게. 네, 이렇게 조금 큰 거 있으면 거실리니까. 네. 근데 이 봄철에요. 네. 이 환절기가 와서 저도 지금 그렇고요. 네. 이 목이 많이 상하는데요. 이렇게 목이 상할 때는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요즘에 팥뿌리 있죠? 네. 팥뿌리하고 생강하고 끓여가지고 그물을 장복하시면 너무 좋고요. 목이 너무 아플 때는 팥뿌리에다가
물을 조금 넣고요. 네. 청주를 조금 넣어가지고 드셔도 좋아요. 하루에 몇 번 정도 선생님 먹으면 좋을까요? 여러 번 드셔야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몸이 차가워져서 그러니까 네. 생강하고 파뿌리만 해서 그 물만 그냥 차 마시는 것처럼 드시면 네.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수가 이렇게 삶아졌으면은요. 네. 유리볼 좀 주시겠어요? 요 유리볼. 얼음물요. 네. 네. 얼음물 볼을 넣고요. 여기 저 체에다가 한번 이렇게 뭐든지 국수 삶을 때는요. 네. 처음부터 국수를 뜨거운 국수를 이쪽에 넣지 마세요. 우리 이제 엄마들은 이제 옛날에 국수 삶을 때 다라에다가 물 많이 넣어놓고 막 비키라 그러고 여기다가 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안 빠졌는데 항상 뭐든 뜨거운 거는 이쪽에서 한번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줬죠. 네.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더. 네, 찬물에 이렇게 담그면 더 면이 쫄깃쫄깃해지나요? 네, 그러면 더 이상 불지 않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쌀국수는 제일 좋은 점이요.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쌀국수는 적당히 삶아줘야지 약간 이 상태가 약간 살짝 덜 익은 것 같은 상태. 그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닦아놨어요. 접시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볼 하나만. 꼭 짜가지고요. 네, 이렇게 물기를 좀 짠 다음에 처음에 약간 번거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네. 전혀 번거롭지 않고 제일 좋은 거는 이거 치워주세요. 이 요리를 해놨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근사해서 아주 좋은 요리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다 썰게요. 이거 다 썰어야 돼요. 네. 예, 이렇게 마늘 이렇게 조금 번거로워도 예, 이렇게 좀 썰어놓으시면 좋죠. 마늘이 우리 몸에 또 좋잖아요. 네. 근데 또 위가 나쁘신 네. 분들은 네. 생 마늘보다 구워 먹는 마늘이 좋다고 그럼요. 그러던데요. 그거 마늘만 드시면 이게 네. 항암작용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음식 중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항암작용 해주는 좋은 음식 중에 들어가는 게 마늘인데 마늘이나 양파는 마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삼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야산에서 나는 거는 이제 달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늘만 가지고요. 이렇게 썰어 가지고 참기름 소금 후추만 넣고 구워내도 아주 근사해져요. 대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썰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네 쪽으로 썰어 주신 다음에 썰어만 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조그맣게 썰어 주세요. 네 쪽을 내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가리비만 썰어가지고 네. 이제 볶기만 하면 될 텐데 이 가리비는 이렇게 살을 떼어내는데 가리비는 색깔이 이렇게 흰색도 있고요. 이렇게 붉은색도 있어요. 근데 붉은색은 순놈이에요. 근데 맛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냥 썰어주세요. 한 3등분 정도 해주세요. 네. 이 가리비를요, 네. 그 돌구이에 구워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조개 구워 먹으면 더 맛있고, 네. 조개 구울 때 요 국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버리지 말고 뚝배기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왜 가리비 찍어 먹던 초고추장 있죠? 네. 그거만 넣고 볶아내도 맛있어요. 가리비 넣고 먼저 이렇게요, 네. 볶아주세요. 볶아주시는데 여기 생강즙이 있어요. 생강즙을 조금만 넣어갖고 그래서 먼저 가리비 살짝 이렇게 볶아주시고 네. 나머지 요거를 넣고 한번 볶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나머지 양념을 다 넣을게요. 네. 그래서 왜 이거가 한번 또 오븐에서 구울 건데 왜 볶는가 이렇게 하지만 맛이 훨씬 좋아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 네. 요리는요. 네, 정말 간단한 네. 요리 재료에다가 또 한 번
솔직히 네. 조금 네.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만 네. 한 번도 이렇게 해줌으로써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한번 해주시고요. 모든 이 냄새는요 휘발성이니까 아무리 넣다가 생강즙을 넣었지만 이미 냄새가 날아갔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하셔갖고요. 만약에 양이 너무 많을 때는 요 물을 조금 따라내시고 아니면 양이 많지 않다면 그냥 볶아가지고 하시면 더 좋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재료만 넣어가지고요. 네. 다 같이 넣어주면 되겠어요. 네. 아주 간단한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기 참기름하고 소금하고 후추는 이제 이쪽에만 놔두시고요. 네.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탕하고 설탕 넣고요. 네. 그리고 예, 요것도 다시 청소 한번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생강즙 한번 넣어주시고요. 생강즙 넣고요. 그리고 버터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비린내가 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간장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후추하고 네. 소금하고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국물이 조금 있으니까요. 네. 여기에다가 녹말가루 아까 갖고 왔잖아요. 네. 녹말을 조금 넣어갖고 볶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조금 익으라 그러고요. 네. 여기 쌀국수가 있죠. 네. 이 쌀국수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아, 참기름이요. 예, 참기름하고 소금하고 후추요. 좀. 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려 주시고 이 국수를 너무 크지 않게 잘라주세요. 선생님 근데요 마늘가리비 네. 구이잖아요. 네. 여기 쌀국수가 왜 들어가죠? 예, 쌀국수가 요 밑에 들어가요. 아 진짜요? 바닥에. 그래서 소연 씨가 이렇게 조금씩 한 번씩 놔봐주세요. 아. 적당하게 까만 접시에다 올려갖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아직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니 저는요 네. 이렇게 또 선생님께서 밑에다 깔 줄은 몰랐는데요. 네. 여기다 깔고서 구워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맛있어요.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녹말을 좀 뿌려주세요. 녹말을 네. 뿌려주면 약간 살짝 엉기거든요. 그러면 네. 이랬을 때 이제 팬에서 올리는 거예요. 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녹말을 넣어가지고 수분이 안으로 다 들어갔지만 밑에 쌀국수가 있으니까 그 밑으로 양념이 빠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 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수들을요 조금씩 더 놔주세요. 네. 조금씩만 네, 납작하게 펴서. 위로 올라오지 않게, 예. 이런 것들도 이렇게 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소스를, 이제 가리비를요, 위에다가 올려야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올리고요. 여기다가 올릴게요. 그런데 요거 담을 때도요, 조금 요령 있는 거가, 만약에 식지 않게 음식이 나가고 싶다. 그럼 이 바닥에다가 돌을 조금만 깔아주세요. 네. 돌을 조금 깐 다음에 돌도 같이 구워졌잖아요. 그러면 접시 위에다가 구워진 돌이랑 가리비랑 같이 넣으면은요, 아주 근사한 화덕이 되니까, 와. 제가 돌을 한번 올려보겠어요. 네. 소연씨도 담아보세요. 네. 네, 이렇게. 이거를 넉넉하게 담아주세요. 그 가리비 한 개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마늘이 한 컵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으로 마늘도 참 많이 먹고요. 네. 얼마나 맛이 근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그냥 가리비 이렇게만 해가지고 가볍게 파티해도요 굉장히 신경 썼는 줄 아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네. 국수 들어있어서 더 행복해해요. 왜냐면요 그냥 가리비만 먹으면 네. 좀 아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국수가 들어있으니까 아쉬운 맛을 네. 한껏 돋구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요거를 양식처럼 하고 싶을 때는요. 네. 라자냐라고 있어요. 넓은 거요. 파스타 넓은 거. 그거를 끓는 물에 데쳐낸 다음에 요거 하나 깔고요. 예, 요것만 위에 올려가지고 또 라자냐 하나 깔고 올리고 나서 위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만 뿌려놔도요. 아주 큰산 아주 정말 너무나 요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제 이 상태를 200도씨 오븐에서요 10분만 구워주시면 아주 근사한 가리비 구이가 돼요. 아, 10분이요? 네. 많지도 않네요. 예, 많지도 않아요. 제가 오븐에 10분, 예, 10분도 좋고 네. 한 9분 정도 하면 돼요. 제가 오븐에 9분 정도 구워오겠습니다. 네. 네. 요런 돌 같은 거는 시중에서 왜 화분 파는 집 이런 데서 파는 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돌을 갖다 끓는 물에 깨끗하게 삶아내고 난 다음에 갈비 같은 거 담을 때도요. 갈비 그 밑에다가도 요 돌을 깔아 놓으면은요. 고기가 끝까지 식지도 않고요. 저는 제일 잘하는 방법은 접시에다가 이 돌을 오븐에서 구운 다음에요. 전을 많이 올려놔요. 그러면 전이 끝까지 식지 않으니까 따로 어떤 그 워머 기계가 없더라도 파티할 때도 그렇고 식구들도 조금은 즐겁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 네. 와, 오븐에 구워서 왔습니다. 아이고, 아우 뜨겁네. 아이고 뜨겁네요, 선생님. 아이고 뜨겁네요. 오븐에 구웠습니다. 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네. 이거 보세요. 예. 와.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네. 접시가 우그러진 접시는 뜨거운 요 돌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예열 때문에 이렇게 돌을 놔주시는 게 좋아요. 옆에다가 돌을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식지가 않죠. 네.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돌을 놓으면 참 좋은 거가 저는 돌 사용 참 잘하는데요. 네. LA 갈비 같은 거 갈비 구웠을 때 있죠. 위에다가 올려놔도 너무너무 예쁘고 전하고 나서도 올려놓으면 아주 좋아요. 와, 선생님, 보기만 해도 정말 먹음직스러운 이 음식이요. 오늘도 이렇게 금세 만들어졌는데요. 행복한 식탁에 정말 행복한 요리, 마늘 가리비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쿠키 포인트! 100가지 요리보다 간단하게 만든 한 가지 요리로 더 풍성해지는 식탁.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고 부담없이 즐기는 오늘의 요리. 맛있고 멋있는 마늘 가리비구이 만드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늘은 어슷어슷하게 썬다. 간은 쌀국수는 소금물에 삶아낸 뒤 얼음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짠다. 대파는 세로로 4등분하여 송송 썰고 양파는 작게 썬다. 깨끗하게 손질한 가리비살을 3등분한다. 팬에 생강즙, 간장, 설탕, 참기름 각각 1큰술, 청주 2큰술, 소금 후추를 두른 뒤 가리비를 넣어 볶다가 마늘, 파, 양파를 넣어 마저 볶는다. 삶은 쌀국수에 참기름 2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넣어 버무린 뒤 짧게 썬다. 가리비가 든 팬에 녹말가루를 뿌려 마저 볶는다. 깨끗한 가리비 껍질 안에 짧게 썬 쌀국수를 깔고 볶은 가리비를 올린다.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10분간 구워낸다. 향긋한 마늘과 쫄깃하게 씹히는 가리비의 맛! 마늘 가리비 구이 완성입니다. 오늘은 마늘 가리비구이를 만들어 보셨는데요. 마늘은 암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을 뿐더러 한국 사람들이 김치 등을 통해서 많이 섭취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특히 한국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간질환 중에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염은 시기로 나누어서 급성간염과 만성간염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한 그 종류에 따라서 A형, B형, C형 등과 알코올성 간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급성간염은 6개월 이내에 급속하게 증상들이 나타난 것으로서 주로 바이러스로 인한 간염이 그에 해당되고요. 만성간염은 급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알코올로 인해 생기는 간염이 그것에 해당됩니다. 간염의 초기 증상으로는 피로, 오심, 구토, 복부 팽만감, 식욕부진, 미열 등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황달, 복수, 혼수 상태에 이르러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이 간염입니다. 평소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닭고기와 지방질이 함유되지 않은 육류, 그 외에 생선, 두부, 콩과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신선한 야채를 많이 섭취하시고 구운 마늘들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또한 음주를 금해야 하시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간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좋은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식식식식식맛맛맛맛맛 맛있는 식 시간입니다. 와 오늘도 여선생님 네. 식탁의 차림이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우아하게 핀 꽃. 이 꽃은 카네이션인가요? 네. 꽃보다도 아름다운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그런지 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식탁꽃은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식탁꽃까지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식탁꽃은 향이 없어야 되고요. 색이 강하지 않아야지만 먹을 때 굉장히 편안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선생님. 왜냐면 이 식탁꽃이 너무나 화려하면 음식이 죽을 수도 네, 있고, 향 때문에. 향이 강하면 먹다가, 아, 이거 향 때문에 치유할 수도 있겠네요, 네. 선생님. 자,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시간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자, 가리비를 하나 뜨고요. 일단은 사랑해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자,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한 입에 다 먹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면이랑 같이 이거는 와, 선생님, 이 밑에 있는 국수가요, 퍼지면서 이 위에 있는 이 마늘과 이 가리비 쫄깃쫄깃하며 양념과 어우러져갖고, 와, 너무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은 거가요. 우리나라 사람은 국수를 왜 결혼 때 국수하고 좋은 날 있을 때 잔치에 꼭 국수가 안 빠졌죠. 국수처럼 길게 하얀 국수 가지고 오래도 살고 서럽게 좋은 일이 있자고 국수를 했기 때문에 손님이 왔을 때 아니면 식구들하고 같이 쌀국수를 넣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국수는 소면이라서 불치만 요 쌀국수를 넣었을 때는 몇 시간 후에 손님이 와도 이렇게 불치가 않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네, 시식도 끝났고요. 함께 네. 나누면 좋은 말씀 한 구절 말씀해 주시죠. 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는요. 꼭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복 주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매뉴얼에 빠지지 않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복받는 수연이가 되고 싶고요. 네. 우리 행복한 식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계명 지키면서 복받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늘 행복한 식탁에서는요. 정말 맛있는 마늘가리비 구이 만들어봤는데요. 이 봄에 가족과 함께 만들어 드시면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면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행복할 것 같네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